최근에 어제 바로 발표되었던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가 도대체 지금 이게 뭐가 뭐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제 저희 팀의 이제 줌 미팅에서도 저희 파트너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간단하게 살펴드렸던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핵심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우선 애터미에서 우리 사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사업자 육성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ABR 시스템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애터미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ABS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3년에 들어서 ABR 시스템은 애터미 비즈니스 인비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ABI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하고요. 이 ABS, 애터미 비즈니스 스쿨은 이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하기엔 너무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이다. 이것은 스쿨이란 단어 말고 컬리지라고 해야 된다 해서 ABC 스쿨, 애터미 비즈니스 컬리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리뉴얼이 되고, 네, 2023년에 그랜드 리뉴얼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러한 기존의 두 가지 사업자 육성 시스템을 애터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는 이것을 다음 단계, 그러니까 이제 애터미 사업이 정말 비전 있고 좋은 건 알았고 애터미 제품 또한 이렇게 좋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내가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해나가고 사업자로서 리더로서 어떻게 역량을 키워야 되냐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들을 수 있는 다음 단계 시스템이 바로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라는 거죠.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8단계, 성공의 8단계와 8코어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는 성공의 8단계를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미션들을 살펴보며 8코어를 실행하는 미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주간, 한 주에 성공의 8단계 한 단계씩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네, 총 8주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한주한 주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첫 번째 주제 학습이 있고요. 두 번째 과제 학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필수 미션이 있어요. 네, 주제 학습은 저희가 이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그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인터넷 강의처럼 내가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어제 이 설명을 하니까, 나는 부업하는데 11시에 이걸 시작한다고 11시에만 들을 수 있는 거야? 나 그럼 어떡하지? 못 들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11시에 오픈이 되면 내 시간에 맞춰서 내가 되는 때 시간에 들어가서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제 학습, 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과제 학습이 있습니다. 이 과제 학습은 과제 학습 노트가 있거든요. 이 노트는 우선은 먼저 또 짚고 넘어가야 될게 2월, 지금 1월에 접수를 시작해서 1월 30일부터 시작해서 2월 25일까지 하는 거는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이에요.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시범 운영 기간을 2월까지 가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통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2월에 우리가 해야 될게 무엇이냐, 당장 이번 주에 해야 될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세일즈 마스터 이상의 사업자분들이 이 시범 운영 기간에 먼저 내가 다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 세일즈 마스터 이상이신 모든 분들, 팀장 이상, 세일즈 마스터 이상이신 모든 분들은 이 지금 시범 운영 기간에 신청하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네, 저는 저희 팀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팀장님들 필수, 시범 운영 기간에 필수로 들으셔야 되고요. 세일즈 마스터 사장님들은 올해 내 파트너가 세일즈 마스터가 나와서 나 팀장이 되겠다, 다이아가 되겠다, 나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 하고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범 운영 기간에 전부 다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것을 내가 앞으로 내가 먼저 배워서, 그리고 그들을 서포터를 해서 이 세일즈 마스터 캠프를 통해서 세일즈 마스터를 육성하는데 보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업자들, 기존의 사업자들이 해야 할 일은 내가 이 시범 운영 기간에 신청을 해서 들어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그래서 또세 번째 필수 미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뭐 8코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코어를 기반으로 그한주한한 주씩 미션을 해나가는 거. 이렇게 총한 주에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주제학습, 과제학습, 필수 미션.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BI를 거쳐, ABC를 거쳐, 그리고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까지 이러한 애텀이 사업자 양성 프로그램, 비즈니스 컬리지는 컬리지 과정은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 풀을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내가는 것이 이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앞으로 저희 정말 솔직히 힘들었잖아요. 한 명 한 명 다 따라다니면서 세일즈 마스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이런 거 힘들었는데 이 시스템 안에 넣어서 저희가 세일즈 마스터를 만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ABI 그리고 ABC 과정을 거쳐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까지가 지금 발표된 과정이고요. 이후에는 고 오토 세일즈 마스터 캠프 그리고 몽상 리더십 스쿨까지 이런 과정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오토 판매사까지 달성할 수 있게 예비 사업자들을 오토 판매사까지 달성할 수 있게 이렇게 애텀이 네, 시스템이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시면 주제 학습은 이제 온라인 학습, 내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간 맞춰서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과제 학습은 학습 노트가 제공이 됩니다. 지금 1월, 2월에 이 계신 저희 그 시범 운영 기간에는 자료실에 가서 PDF 파일로 과제 학습 노트를 다운받으셔서 하시면 되고요. 3월부터는 노트가 제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노트가 제공이 되고 제 생각에는 1월, 2월에 시범 운영 과정에서 거쳐서 피드백 한 걸 토대로 3월에 제대로 학습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지금 당장은 파일로만 제공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 시범 운영 기간 2월에는 자료실, 이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이 있어요. 자료실에서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것을 프린트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내 밑에 파트너들 이렇게 세일즈 마스터 캠프 이렇게 투입해서 양성해 나갈 때는 학습 노트가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부터 현 주소까지 체계적으로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요. 성공의 8단계 첫 번째 꿈에 대해서 네, 배운 과제 학습 노트가 나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파이프라인 구축, 파이프라인 구축을 인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애터미 사업자의 이렇게 성취 스토리, 이러한 것들로 2주차가 구성이 되고요. 성공의 8단계 결의 결단이 또한 과제 학습 노트로 나간다고 해요. 3주차에는 이제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공의 출발, 그리고 무한 누적 무한 단계, 이러한 마케팅 플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다루고요. 그리고 사업자가 정말 내가 성취한 스토리 등에 대해서 3주차가 구성이 되고요. 성공의 8단계 명단 작성에 대해서 또 과제 학습 노트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정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4주차 과정에서는 이제 정말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어떠한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를 우리가 왜 도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공의 8단계 만남과 초대에 대해서 이제 과제 학습 노트가 나간다고 하고요.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초청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5주차 과정에서는 우리 애터미의 제품 철학, 정말 애터미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맞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뿌리 깊은 내용들을 네, 다뤄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애터미 콜마 B&H의 탄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제품의 뿌리에 대해서 네, 5주차 과정에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성공의 8단계 사업 설명이 이제 과제 학습 노트로 나간다고 하는데요. 우리 박한길 회장님 네, 사업 설명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우리가 사업 설명 필드에서 어떻게 나가서 해야 되는지 그런 사업 설명의 노하우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주차 과정에서는 그래, 스폰서들이 항상 도와준대. 뭘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폰서의 역할, 팔로우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홀러의 법칙, 이런 것들이 저희 사업하는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성공의 8단계, 여섯 번째 후속 관리에 대해서 네, 과제 학습 노트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제품 감동이 세일즈의 시작이다. 그래서 제품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제품 전달 노하우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이것을 참여형 강의로 네,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상담. 성공의 8단계 마지막 단계인 상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주차 강의에서는 이제 3개월, 이제 결단을 했으면 내가 이 초기 3개월 안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들에 대해서 참여형 강의가 나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성공의 8단계, 최종 단계의 복제, 어떻게 복제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러한 쭉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저희 분당탑에서 네, 작년 한 해 했던 탑 성공사관학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 또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가 파트너들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부업하는 사람 한 명 한 명 맨날 쫓아다니면서 알려줄 수 없었던 내용들을 그 부업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이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정말 애터미에서 자장격지하는 장수가 되어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온라인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를 많이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과제 학습 노트고요. 이것을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료실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 이 자료실에서 다운받은 과제 학습 네, 프린트물을 통해서 시범 운영 기간, 2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에는 이 과제 학습 노트 프린트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는 두 가지 역할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ABR을 운영 리더 뭐 어쩌고저쩌고 많았잖아요. 좀 헷갈렸는데 서포터, 팀원 두 가지로만 나눠져 있다고 해요. 서포터가 무엇이냐? 내가 이 추천한 팀원을 관리하는 내 서포터가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서포터예요. 그럼 내가 이 서포터가 되고 싶다면 내 파트너들이 세일즈 마스터,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의 팀원으로 참여해서 내 세일즈 마스터가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서포터의 역할을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번 시범 운영 기간에 내가 먼저 참여해서 들어보는 게 바로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내 서포터로 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귀찮아하지 마시고 정말 솔직히 팀장 이상이신 분들이 만약 안 듣는다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애터미에서 성공할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팀장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네, 들어야 되는 강의라 생각하고 세일즈 마스터이신 분들도 나 요번에 내 밑에 판매사를 내가 육성해서 팀장이 되고 국장이 되겠다라는 꿈을 꾸신 분들 이런 꿈 안 꾸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 이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이번 시범 운영 기간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본격적으로 3월에 시작될 때 내가 정말 이 오토 판매사로 가는 길에 정말 이 애터미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를 활용하셔서 많이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포터는 세일즈 마스터 지금 현재 시범 운영 기간에 세일즈 마스터 이상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은 현재 없습니다. 이 시범 운영 기간에는 없고요. 그 말은 지금 서포터부터 제대로 듣고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해라라는 회사의 뜻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범 운영 기간에 해야 될 거는 시범 운영 내 서포터 신청해야 되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신청 기간은 어제 네, 16일 월요일 10시부터 다음 주 25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반드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진행 기간은 1월 30일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총 4주간 진행됩니다. 분명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 8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4주간 진행돼요? 라고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 시범 운영 기간에는 월요일 오픈, 수요일 오픈해서 한 주 동안 두 주의 과정을 끝낸다고 해요. 그래서 네, 4주 동안 8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네, 서포터 분들 뭐 다 팀장 이상, 너 세일즈 마스터 이상 이미 해보신 분들일 테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신청 페이지 이 링크도 저희가 단톡방에도 많이 띄워드렸고 그리고 각 밴드에 가시면 신청 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네, 매주 월수에 강의가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포터 신청 작성을 하실 때 필요한 거는 먼저 이름, 그리고 회원 번호, 그리고 본인의 휴대폰 번호, 그리고 소속 센터 적어주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 유튜브 보신 분들 대부분 탑센터 네, 분들이실 텐데 애터미 탑, 한글로 탑 적으시면 안 되고요. TOP, 대문자 TOP로 적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분당 TOP, 탑. 분당 TOP로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크라운 리더의
정말 이것도 좀 애매하게 좀 확실하게 좀 적어주지. 크라운 리더의 성명을 적어라. 상위 크라운 리더의 성명을 적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다섯 번째 항목에. 크라운 마스터의 성명을 적는 게 아니라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입성해 계신 상위 내 스폰서님의 성함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라운 마스터의 성명을 적는 게 아니라 크라운 리더스 클럽 연봉 4억 이상의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입성해 계신 상위 스폰서님의 이름을 적으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당 TOP로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 크라운 리더의 성명은 크라운 리더스 클럽 입성에 있는 상위 스폰서다. 모르시면 네, 국장님, 본부장님께 여쭤보시면 누군지 알려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누가 맞냐라고 이렇게 정보가 맞냐라는 확인 메시지가 뜨고요. 맞다라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하실 때 저는 본사에서 이러한 디테일을 좀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장님도 이거 모르세요. 이름, 회원번호랑 비밀번호 이렇게 다 입력해놓으셨고 왜 로그인이 안 되지? 입장하기가 왜 안 되지? 하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반드시 위에 약간 동의 체크 두 개 다 해주셔야 입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 왜 나 다 적었는데 로그인이 안 돼? 하지 마시고 위에 이 체크하는 거 두 가지 약간 동의 체크까지 전부 하셔야 입장 된다는 거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이거는 여기 보시면 뭐 공지사항, 질문 그리고 세 번째 칸에 자료실이 있어요. 이 자료실에서 학습 노트를 다운 받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각자 알아서 이 PDF 노트 다운 받으셔서 프린트해서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4주차에 이제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가 오픈이 된다고 해요. 시범 운영 기간에 이제 설문조사 4주차가 끝나고 나면 오픈이 되는데 이 자료실 옆에 버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범 운영 기간 중에 들으면서 느꼈던 네, 개선사항들 좀 그리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이 설문조사 하실 때 많이 많이들 활용하셔서 우리 3월부터 본격적으로 내 파트너가 들을 때는 그러한 개선사항이 적용돼서 들을 수 있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주차 강의부터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이제 3월 정규 과정부터 적용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 출석 100%, 과제 학습 100%, 그리고 필수 미션을 100점 이상 해내신 분들에게는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수료증이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수료가 발급이 되고요. 그리고 서포터별, 서포터 얼마나 많은 나의 팀원들이 이렇게 서포터 하신 분들, 그리고 개별 센터별에서 푸짐한 상품이 있다고 해요. 이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를 얼만큼 많은 분들이 수료하게 만들었냐 하면 푸짐한 상품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애터미 본사에서도 우리의 또 경쟁 네, 심리를 또 돋구기에 이런 상품들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3월에 오늘 잘 이해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지금 당장 네,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네, 팀장 이상이 이거 신청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성공을 안 하겠다는 생각이다. 네, 세일즈 마스터 이상도 내가 정말 팀장을 가고 싶고 오토 판매사가 되고 싶고 내 파트너를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ABR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애터미의 다양한 네, 프로그램들이 참 많았는데요. 제가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본사에서는 정말 전문가도 섭외하고 우리 개인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급 인력들과 그리고 자본금을 투자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어떠한 분들은 귀찮음이라는 한 글자 단어 하나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활용을 전혀 못하시고요. 파트너 한 명 못 만들어내시고 네 그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떠한 분들은 정말 저 공짜로 나한테 저런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생겼네. 내가 저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만들어내서 내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누구나 시스템을 활용해서 네, 오토 판매사가 되고 올해 정말 성공하는데 누구나 귀찮음 하나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네, 정말 이게 참 그런 일들이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지금 당장 시범 운영 네, 기간에 신청하셔서 내 사업에 올해 1월부터 이제 2023년이 밝았는데 네, 나의 정말 사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